안녕하세요, 몽몽이 여러분, 유나몽입니다.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4월부터는 매주 한 편씩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잘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오랜만에 집에서 맞는 주말이에요. 오늘은 제 침실을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 집 포토존입니다. 몽몽이 여러분들이 라이브나 쇼츠 댓글에 미시룩을 보여달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사놨던 미시룩 옷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미시룩 옷들이 예쁘긴 한데 막상 쇼츠를 찍으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 호로록 룩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참! 그리고 마음에 드는 옷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몽몽이들이 가장 많이 댓글로 달아준 옷은 한번 입고 쇼츠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알겠죠? 짠! 착장은 바로 이 롱한 기장감의 미시룩입니다. 이 옷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옷인데요. 작년에 제주도 갔을 때도 이 옷으로 쇼폼을 한번 찍었었거든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 옷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롱한 기장이잖아요. 그럼 답답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다리도 길어 보이고 뭔가 훨씬 더 몸매가 부각되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지한 컬러도 되게 마음에 들고요. 근데 이런 의상을 입었을 때 포인트로 하나 꼭 챙겨야 하는 이유가 이 헤어스타일이에요. 뭔가 딱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 목도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데 머리까지 길면 좀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머리를 올려주었습니다. 뭔가 더 목선도 살고 팔도 더 길어 보이고 그러지 않나요? 이 의상이 첫 번째 미시룩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머리 큰가? 밥 먹고 했는데도 이렇게 머리를 내리면 조금 답답해 보이죠? 이럴 때는 머리를 탁 묶어주면 시원해 보이고 편하기도 하고 목선도 살고 일석이조입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착장 갖고 올게요. 의상은 바로 흰 원피스에 가디건입니다. 이 옷을 보니까 굉장히 퓨어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컬러 매치를 해봤는데 흰색 원피스만 입기에는 조금 추워 보이고 뭔가 포인트가 더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디건을 매치해봤습니다. 이렇게 입으니까 밝아 보여서 여행 가거나 할 때 뒤에 막 바다 쫙 있는 그런 풍경에서 이렇게 입고 사진 찍으면 인생샷 건질 것 같아요. 가디건은 원래 여름에 덥긴 한데 또 에어컨 바람 많은 데 있잖아요. 지하철이라던가 카페 뭐 이런 데 갈 때 추우니까 이렇게 하나쯤 꼭 있어주면 좋겠더라고요. 짠! 예쁘죠? 그럼 세 번째 룩 입고 올게요. 아! 이 옷은 속옷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티 안 나는 신리스 속옷 꼭 입으세요. 짠! 세 번째 의상입니다. 바로 오프닝 때부터 입었던 의상인데요. 이 의상은 아까 입었던 두 번째 착장이랑 똑같은 의상인데 컬러만 다르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제가 베이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좀 섹시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거는 뭔가 여행 가거나 할 때 말고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룩 같아요. 이 색깔 코디 추천드립니다. 끝이에요. 바로 네 번째로 가실게요. 뿅! 이번에는 데일리한 느낌의 룩을 입어봤습니다.
이 옷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한인데요. 이렇게 한 벌만 딱 입고 스니커즈나 운동화를 신어주면 바로 스포티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갑자기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한 벌 딱 입고 운동화 신고 딱 나가면 꾸안꾸 느낌? 안 꾸몄는데도 예쁘네?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룩입니다. 산책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블랙 색상을 선택한 이유가 조금 더 날씬해 보인달까? 뭔가 부해 보이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블랙을 입어주면 좀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책장까지 끝! 이제 네 가지의 책장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책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밀크필름에 출연했잖아요. 거기서 좀 재밌는 걸 배워왔거든요. 그 영상을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해주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야식 해놓을 테니까 얼른 가서 손 씻고 와. 짠! 자기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자. 아. 네, 맛있어? 아, 자기야. 나 요즘에 연습하고 있는 쇼트 댄스 있는데 한번 볼래? 봐봐. 짠! 아! 부끄러워! 에이! 뭐해? 어? 뭐 하는데? 아, 있어, 그런 게. 여러분. 제가 밀크필름에서 잘 배운 거 맞나요? 항마를 딸리셨을 텐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안녕!